애가 이제 병석에 누워 있어도 첫날 울더라고요. 이거 느끼는 거는 느낄 수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솔직한 말로 해서 굉장히 이게 마음이 안 좋은데 애를 쳐다보니까 영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발이면 온몸이 그냥 일종의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로 아주 찼어요. 의사 선생님한테 했어요. 애가 식물 인간이 되어도 좋으니 살려만다. 근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. 모든 걸다 잃으신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. 하늘이 무너 억장이 무너지죠. 사회생활이라 하는 그 자체를 포기 사람들이 다 싫어지고 일은 내가 일한다는 그 자체가 싫고 오로지 하나만 믿고 세상 살아왔는데 그렇게 되고 나 있긴 해. 너무 허무하더라고. 오로지 자식 하나 죽기나 살기나 내가 그 하나이 되겠다는 그 개념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있는 낙골에 조용한 대로 이 산골에 데리고 오고 싶어서. 아, 문콜 뒤쪽으로 이제 그 다리 묶은 건가요? 예, 혼자 있는 것보다 영원이라도 같이 있으면 좀 더 안 낫겠나 싶어서. 어느 정도 저도 여기서 일단 적응을 하고 조성을 해놓은 상황에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. 이젠 둘이 조용하게 있고 싶어요.